마셔주시고. 이게 사부님께서 직접 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꽁트 아닙니다. 아니, 이분... 근데 사부님이 뒤에서 아이고 그렇지 흐뭇하게 지금 뭐 특별히 웃기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진지하세요? 예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호두 10개 어디 어느 부위를 이용해서? 손바닥으로 때리세요. 손바닥으로 가볍게. 가볍게 제가 몸풀듯이 회오리 바람이 일듯이 향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몸풀기라고 해도 이제 호두가 진짜 강도가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우리 또 옛날에 이 두개 찍고 호두 씨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아 힘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수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 호두 씨 한번 해봐요. 하나. 아 호두 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도전. 아니 도전 안 돼.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제가 도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고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오세요. 되게 빨리 오세요. 아뽀. 일단 그러면. 야, 우리 제작분 한치 오차가 없어요. 가글 많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슈슈어이어이어 쭉! 부드럽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어느 정도로 박살이 났냐면요. 가루예요, 가루. 이게 진짜 얼핏 보면 이게 그 호두를 그 믹스기 가랑 같아요. 진짜 부드러울 정도로 이렇게. 아니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신기하네. 이야. 아니 근데 내려 찍는 모습이 해머로 찍는 아니.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와. 대박. 우와. 됐어. 우와. 자 그러면 예선 씨가 나오셔가지고 전화. 자 그럼 보조 우리 은혁 씨가 좀 네. 보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한 개로 아. 아 괜찮아요. 호두 격파는 동평균 남자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남자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예성 씨!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호두는 그야말로 손풀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격파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부터 제 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예. 모든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격파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얼음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얼음이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입니다. 일곱 장입니다. 5cm 네. 얼음 일곱 장을 격파를 하는데요. 우리 제작진이 사실은 다섯 장을 격파를 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일곱 네. 장은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라면서요. 오늘 일곱 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인데. 이 손바닥을 위해서 호두처럼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팔꿈으로 해보겠습니다. 팔꿈치로요? 예, 팔꿈치를 격파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팔꿈치가 사실은 강하다 하더라도 팔꿈치 여러분 보세요. 살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격파 실패하면 굉장히 사실 통증이 있는 거고요. 바로 뼈에 힘줄이 있어갖고 잘못하면 전기 올라오고 그러는데 예, 사부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몸이 다 단련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 숨죽이 출발입니다. 얼음도 그냥 얼음이 아니라 통얼음입니다. 정말 단단해요. 오늘의 무쇠인간 박오용주 주인공께서 반드시 성공을 기원합니다.